김소울 시인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아름답게 또는 애잔하게 표현한 분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위대한 시인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회라는 시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기회라는 시입니다.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가지 않고 바제는 동안, 바제는 머뭇거린다는 뜻입니다. 바제는 동안 때의 거친 물결은 볼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걷는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 때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 저편서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 서로 바라보기만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가지 않고서 바제는 동안 때의 거친 물결은 볼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걷는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 때 왜 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 저편서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 이 시는 기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머뭇거림으로 놓친 기회는 시류의 흐름에 떠내려가 버린 다리처럼 다시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의 큰 실수를 되풀이했고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잡았어야 할 기회였습니다. 미련한 그 앞에 놓인 운명을 예언하는 듯한 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세 번의 큰 실수는 청와대 대통령실의 무리한 용산 이전, 이것으로 비롯된 국가 지도부의 어수선한 두서없는 행태, 그리고 허위 정보에 기초해가지고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이에 따라서 2030 중도층이 이탈하고 지지율 폭락하고 총선 패배를 예약한 것, 그리고 총선 때 한건 해보려고 그 직전에 발표했던 의대 정원 2,000명이 의료 대란으로 악화한 것, 이게 세 분의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 의료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의 기회도 있었어요. 지난 4월 1일 총선 투표 9일을 앞두고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 솔직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2,000명 정원 백지화를 선언했으면은 총선 때 저렇게 지지는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시간에 걸쳐서 계속 허위 정보, 왜곡된 정보, 억지만 되풀이했습니다. 밑줄 치면서 바로 잡으려고 해도 너무나 많아서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의료 대란으로 의사들 표 한 100만이 국민의 힘을 심판하고 다른 쪽으로 가는 바람에 국민의힘이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2,000명 정원을 포기했어야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응급실 대란입니다. 응급실 대란이 왔을 때 또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2,000명 정원을 포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하지 않고 오히려 응급실 잘 돌아간다고 이야기했다가 상황이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군의관을 동원한다, 뭐 비서실 직원들을 응급실에 보낸다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사이에 다치면 죽는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턴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잡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이 김소월의 시 맞다나 거친 시류는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무너치고 흘러가 버린 겁니다. 이 다치면 죽는다는 공포의 확산으로 국민을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는 의료대란은 블랙홀이 되어 가지고 윤석열의 성공한 모든 정책과 하고자 하는 모든 개혁의 꿈을 다 삼키고 말 것입니다. 의료대란은 하야, 탄핵, 출당, 식물화 등의 악령이 출몰하는 정치 대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너무 늦었습니다. 세번 기회를 놓쳤는데 이제 네 번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쳐도 모자라는 역사의 범죄자라는 김승환 선생의 7년 전쟁이 생각납니다. 다시 한번 김소월의 시 기회 읽어드리겠습니다. 강 위에 다리는 놓였던 것을 건너가지 않고서 바제는 동안 때의 거친 물결은 볼새도 없이 다리를 무너치고 흘렀습니다. 먼저 걷는 당신이 어서 오라고 그만큼 부르실 때왜못 갔던가? 당신과 나는 그만 이편 저편서 때때로 울며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